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청수 PD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고해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비살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네. 정말 어디까지 저변이 넓혀졌는지 네. 우리 보수 논객 한 분도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경짜장 썰전 잘 보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언론사 기자들은 다 본대요. 네. 예, 지들은 보도할 용기는 없으면서 네. 하여간 여기서 보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개월, 1년 뒤에는 이걸 갖고 기사 써야 되니까 미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그 반갑습니다, 김모 씨. 아이고, 우리 방송도 시청하시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정말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올 여름은 정말 많이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저희 열린공감TV 경짜장 썰전을 통해서 싸늘하고 네. 으스시한 썰로. 네. 에어컨을 탈 필요가 없어요. 네. 무더위를 네, 식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 방송,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라는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못 보겠다라는 아하. 분도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썰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혹이나 종교적 영향의 어떤 주술적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잡아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가십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근데 김모 씨가 그렇게 화를 냈다고 네. 하던데. 그러니까 많은. 대노를 했다는 얘기 있어요. 대노를. 자, 확실히 뭔가 험한 것이 지난 대선 때 나왔고 뭔가가 진행 중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국가원로회의라는 정치의 불명의 이상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 수첩을 증거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에 의해서 존속되는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달라요. 상이한 임의단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이라는 사람. 충식이 형. 예. 전체 저희 열린공감TV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김충식 씨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구구 쪽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들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우리 김충식 형을 너무들 주목을 안 하시는데 이 김충식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자기들 애완견이라고 했다고 그것도 아주 연병을 떱니다. 네. 정리가 없어요, 진짜. 아니, 김충식 이름 하나 거론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기들이 언론인이라고, 어? 네. 아이고. 자, 그런데 특히 이 국가원로회의라는 곳은 아예 대놓고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기사를 저희가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수첩 속에서 메모지 한 장을 발견을 했는데, 저렇게 우상단에 적혀 있는 글귀죠. 정대택 윤석열에게 부탁 구속. 이라는 글에 대해서도 혹시 최현순 씨의 필체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저희 취재팀이 국가원로회의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회원 자격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추천, 누군가의 추천으로 회원이 되고 한번 회원이 되면 평생 회원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김충식은 도대체 누구의 추천으로 회원이 됐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 그 증거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김충식 씨가 자신을 추천한 사람과 함께 국가원로회의에 제출한 회원 신청서입니다. 아니, 이건 또 어디서 구하셨어요? 구했습니다. 와. 맨 위에 보시면 추천인이 박일용이라고 되어 있죠. 박일용. 국가원로회의 예. 박일용. 예. 저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소는 역시 대우레이크월드 1603호로 되어 있고요. 1201호가 이제 최은순 김건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 위에 1603호는 김충식 씨가 살고 있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의 학력을 좀 보세요. 재밌습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문화예술학 전공, 네.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미래경제혁신 민주연구원 과정 수료. 연구원 과정 수료. 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사회개발대학원 뭐 최고경영자 과정 이런 게 학력인 거예요. 네. 네. 재밌죠? 자, 그러면 저 박일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전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 경찰청장. 네. 아, 맞아요. 예. 김영삼 정부 당시에 5대 경찰청장이었던 사람이고요. 재밌는 게 저 옆에 계시는 분이 안병정 전 강남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박일용 전 경찰청장하고 둘 다 김추식과 굉장히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 두 분에 관련된 서류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 사진 찍은 곳이 바로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네, 네. 오. 바로 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자주 국가원로회의도 하고 김추식과 만남을 가졌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 박일용, 안병정 이 두 전직 고위직 경찰과 김건희, 김추식 일가에 대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달부터 열린공감TV에서 신설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네. 저 정철수 PD, 그다음에 김두일 작가, 전영필 기자 이렇게 세 명이서 취재 공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세히 그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김추식 씨가 회원으로 있는 국가원로회의라는 곳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도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진상을 밝히라고 집회를 할 당시에 대한민국 재앙경호회와 함께 이제 그만하라 라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고 증거도 김추식 씨의 집무실 쓰레기에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원로회의라는 곳은 문화위원회라는 것을 창립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 김추식 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국민포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자주 개최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성부 과정 연재구 당선된 네. 장관이었죠. 김희정 장관과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국민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 주제들이 일본군의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중위원들과 교류 협력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었는데 이렇게 증거로 실제 문서로 저희 취재팀이 입수를 했습니다. 실제 당시 일본 중위원과 교류 관련 문서를 김추식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딱 걸린 거죠. 2014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다음 해인 2015년에 한일 일본 위안부 협정 타결이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저기 100만 불로 다 해결하자. 네. 피해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합의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위안부 합의에 이면이 있었고 일본의 입맛대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공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지난 공채당 선전을 통해서 천공이 내년 가을에 통일하라 라고 하고 갑자기 남북군사 접경 지역에서 긴장이 최고조로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천공 발언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자, 2025년 가을이면 내년이에요. 네. 내년 가을이니까 천공의 마음이 좀 많이 조급할 거예요. 북한은 오물풍선 날리게 하고 남쪽은 확성기를 휴전선에다 다시 재개하고 이 와중에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음양 오행설에 따라서 오방신일 수도 있는 시추봉 5개를 동해 영일반에 박아서 애군을 북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주술적 의혹을 저희 공채당 설전을 통해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채당 설전 방송일이 지난 6월 15일이었거든요. 네네. 이 방송의 주요 내용이 시추봉 5개가 시추봉이 아니고 5개의 방신, 오방신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 제기, 일종의 썰을 좀 풀었습니다. 음양 오행에 의거해서 동쪽에 애군을 막아야 하는 윤석열의 입장에서 아니 어쩌면 일본의 입장에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어버렸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동쪽 영일만에 말도 안 되는 석유 시추를 근거로 시추봉 5개를 올해 12월까지 박으려 한다라는 썰, 소설 같은 의혹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용산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 정보가 따로따로 들어가시는데 다 알고 계세요. 예, 예. 자,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틀 뒤에 6월 15일 날 방송했잖아요. 이틀 뒤인 6월 17일 날 천공이 자신의 정법 시대를 통해서 동해에 석유가 엄청 매장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파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에 석유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무수한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밑에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아, 건드리지 마라. 네. 뭐 그럼 수출도 중단되겠네요. 저희 공채널 전쟁이 나가고 나서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보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동해 시추 회사 거기가 뭔가 좀 수상한 회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언론들이 계속 파다 보면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덮자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만. 아 근데 출구 전략이 네. 너무 궁금해지네요. 뭐 갑자기 안 하겠다 이러면은 그렇죠. 천공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상황에서 그 또 천공 말 따라가는 거냐 이런 얘기 들을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 12월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허접 헛바지 회사를 내세워서 동해 시추를 한다고 떠들면서 무려 1조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시추봉이 오방신이 되어서 박으려고 했는데 공채선 전쟁을 통해서 자꾸 떠드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단 멈추게 하고 다른 방법을 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정보로는 다른 곳에 오방신을 설치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취재를 해봐야 합니다. 네. 혹시 천공 씨 이 방송 보고 계신다고 한다라면 따뜻하게 보고 계시다고 채팅창에다가 글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천공이다. 나 공채널전 잘 보고 있다라고 천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신다라면은 숫자로 2번 한번 써서 네.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네. 많은 질량으로 네. 후원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네. 요즘 돈 많이 버신다는 소문이 네. 자자던데 많은 네. 질량으로 예. 시청료도 좀 많이 예. 슈퍼챗도 많이 좀 쏴주시고요. 예. 예.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이슈화해서 말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닌가. 그분이 그런 관종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떠들어주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아니 실제로 실제로 그 천공이 그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은 그 얼마 뒤에 윤이 또 이렇게 거기에 호응한 듯한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네.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런 걸 즐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윤이 따라간다. 실제로 그 윤석열이가 내 말대로 한다라는 녹취가 그렇죠. 발견되게 됐어요. 맞아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에 5개 시추봉을 박지 않아도 될 만한 누군가가 또 다른 동쪽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했다라는 열린광TV에 들어온 제보와 첩보가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음향오행에 따라서 다음 애구는 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북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된 것 같다. 전쟁의 차츰 현실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무려 24년 만에 네. 러시아의 푸틴이 방북을 합니다. 맞아. 그것도 당일치기로 봤어요. 예, 예, 예.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푸틴하고 김정은은 러시아 북한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북러가 서로 침략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 협정의 조명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침략되면 자동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1996년에 폐기됐던 양국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다시 재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96년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였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라고 사실은 뭐 좀 그런 전체주의적인 속성은 좀 있어 보여도 그래서 96년에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2000년에 우호 살린 협조 조약으로 부활하더니 2024년에 아예 군사 개입까지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협력을 서로 조인한 거예요. 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이 됐던 거였는데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몇 년 뒤에 공식 폐기됐던 조약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즉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것은 자동 개입된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 그 다 윤석열 잘못이지. 네. 왜냐면 윤석열이가 저 집권하자마자 한미일 동맹 거의 자기가 다 이렇게 엮었거든. 아니 그러면 한미일 동맹을 맺으면은 저 북중러가 안 뭉칩니까? 그러니까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너무 도발했어. 예. 그리고 현재 북한 휴전선 DMZ에 북한군이 연일 출몰을 해서 군사부근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어떤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황해남도 개풍지역 서부전선 최전방일대에서도 관련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군이 중부전선 일대에서 지뢰매설 작업을 하거나 전술도로를 닦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국방한계선 등 중부전선 또 서부전선 지역 여러 곳에
오래된 지뢰를 다시 매설하고 있고 전술도로도 보강 중이고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위상구조물 등을 설치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북한군이 왜 그럴까요? 혹시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아우 그렇게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천공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서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미쳤나 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게임 속에 그냥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성과 이 침착성을 갖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기 이런 것보다도 전투 이런 것보다도 광기예요, 광기. 그렇죠. 다 같이. 뭐 무슨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냥 이 죽이고 사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네. 위험해, 무섭고. 예. 그리고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후유증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 전쟁 트라우마. 네. 예. 아 지금 우리의 그 분단 상황. 네. 막 선거 때만 되면은 어느 지역은 똘똘 뭉치고 막 지금도 빨갱이 소리 나오고. 맞아요. 이게 다 분단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그 트라우마의 결과예요. 예. 지금의 상황이 예전에 6.25가 발발하기 전에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1950년 4월 초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달에 이제 6.25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성 전쟁을 승인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 작금의 상황이 1950년 그때와 너무도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지 생각이 됩니다. 소련이 OK에서 벌어진 게 한국 전쟁입니다. 네. 예. 한반도의 평화가 꽤 오랫동안 잘 장착되어 왔잖아요. 네.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은 긴장이 고조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있는 거는 천공이 혹시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고 해서 통일이 또 안 되면 스승이라고 안 불러도 된다고 해서 호언장담을 해갖고 대통령실이 좀 조급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그러면은 이건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진짜. 뭐 그렇지 않아도 끌어내릴 이유는 뭐 차고 넘치긴 한데 어떻게 천공 따위가 이 나라의 국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 제가 사실 윤석열이가 집권하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 유튜브에서. 국사인 천공 스승이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아무래도 미사일을 써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게요. 네, 뭐 적중했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얕은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공이 또 뜬금없이 갑자기 상속세를 30% 밑으로 깎아줘야 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예. 천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상속세는 말이죠. 상속세가 60% 되면 안 돼요. 국가에서 이렇게 넘겨받는 거는 30% 밑으로. 너도 정해야 돼요. 3대 7의 법칙으로. 국가에서 넘겨받는 건 30% 밑으로 하고 남는 거는 전부 다 그 기업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갖고 사회를 위해서 어떤 목적성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잘하도록 해야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역시 전면 개편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50%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가까운 최대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이 발언을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16일 날 뜬금없이 갑자기 상속세를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보유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말하자면은 그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뭐 무슨 상속세가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라는 게 이들의 이유인데요. 상속세가 부담이 가서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바로 부자들, 재벌들을 위한 거거든요. 지난 2020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를 하자 유족이 상속세를 10조 원 이상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삼성 오너 일가가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상속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이건희 회장을 억지로 맥방만 뛰게
의학적으로만 생명을 연장해서 오랫동안 살려놓고 있었다라는 말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 네. 이미 이제 네. 뭐, 이미 뭐 의식은 다 잃고 그렇죠. 식물인간 상태인데 네. 예. 가족들이 다섯 달씩이나 사망 사실을 숨겼다라는 루머도 돌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자 재벌들한테 뭐 몽땅 다 그냥 그 부가 독점되는 이런 현실인 네. 말이죠. 예. 자, 이재용 씨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다 내고 경영권까지 넘겨받으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상속세 현금 마련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할 배당금 지급도 미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상속세 구간을 30% 수준까지 낮춰줘야 한다는 것은 천공의 논리인 건데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천공이 상속세 얘기를 꺼내들고 나왔을까?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상속세 30% 감면 발표를 한 걸까? 네. 왜일까요? 혹시 이제 재벌이 선생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윤석열이 따르니까 어? 저희가 저기 그렇게 해주시면은 보상을 많은 질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속세 네. 그 낼 거를 뚝 잘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일부를 좀 뿜빠이 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아! 지난 14일 증권가를 중심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돌았습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사실 무근이고 증권가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어째 느낌이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 때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네. 저 정의선 회장한테. 정명예 회장은 현재 1938년생으로 한국나이로 만 86살이에요. 고령이거든요. 그리고 노안과 지병으로 아산병원 VIP실에 오랫동안 입원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들 정의선 회장이 회장자리를 물려받아서 운영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도 정명예 회장 사망을 공식화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재 고질적인 순환 출자 문제와 정 회장의 상속세 마련 문제가 해결돼야 축제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시급한 것이 정몽구 명예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상속세 문제입니다. 정몽구 명예 회장의 사망을 공식화할 경우에 아들 정의선 회장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는 무려 2조 5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정된 금액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배당을 대폭 확대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상속세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2조 5천억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정몽구 명예회장이 살아있어야 경영권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듯 기업 지분을 상속받아서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지 않고 대를 이어서 창립자 일가가 계속 경영을 하려면은 상속세가 대폭 인하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일을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해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진짜 뭐 뒷공문위에서 뭘 받아먹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종부세까지도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할까요? 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인구 중에서? 그게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0.8%. 어머.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0.8%에 속하는 계층만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소위 말하는 뭐 상위 1%만요. 그렇죠. 말하는. 현재 1주택자 상당수는 종부세를 감면받고 있거든요.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의 선이 기본 공제액이 12억여 원이거든요.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이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 넘으면 나이나 거주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80%까지 감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살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게 시세가 약 28억 정도 간다고 해요. 1가구 1주택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지난해 종부세는 130만 원을 냈는데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기본 공제액이 18억 원으로 늘어나서 종부세는 0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부부 공동 이름으로 올렸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정도로 이미 종부세를 많이 깎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윤석열 정권이 종부세 감면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세수 정책입니까? 아니 지금 저 세금 수입이 줄어가지고 이제 뭐 국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어?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는 얘기도 나올 지경이에요. 네. 당장 네. 우리나라는 세수 확보가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섰고요. 다음 대선 때가 되면은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총 국가 부채 규모가 대략 6천조입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도 빠르게 올라가서 너무도 위험한 수준이고요. 연일 빚과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네. 나라이죠.
삶에 희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사라진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네. 긴급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했잖아요. 이재명 네. 민주당 대표가. 네. 그거 아깝다고. 지금 공무원들, 맞아요. 소방관들, 군인들 월급도 임금도 밀리고 있어요. 과학자들. 네. 그럴 돈, 줄 돈이 없어갖고 지자체마다 끙끙대고 있는 이 마당에 윤석열은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7,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기름이 나올지 운에 맡겨야 한다면서 영일 만에 1조를 쏟아붓고 작업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지금 뭐 좀 시추작업에 벌써 5천억 결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종부세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긴 하지만은 들어온 세금을 전부 지방으로 교부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에다 교부하는 건데 종부세를 줄인다? 그러면은 지방이 타격을 입어요. 비수도권이 타격을 입어요. 지방은 그냥 뭐 망하는 올스톱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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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 나라를 누가 운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청동이 대통령인지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이제는 헷갈리기조차 합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소설이라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추궁 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예, 어떤 나라에. 그런데 그의 부인이 이 검찰총장 대통령이 된 남편을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검찰 선배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 관저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오더니 자기 남편 엉덩이를 툭툭 치더니 아이고 대통령님 수고 많으시네. 내가 검찰총장 만들어드렸고 또 내가 대통령 만들어드렸고 알고 계시지? 이랬단 소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소설하고 비슷한데요. 작가가 누구신지. 그분이 또 이제 가서 대통령님 저 부인은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라고 했더니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시지가 않아. 그렇지. 그 연말에 그 저기 검찰 선배들 또 법조계 선배들 네. 모아놓고 식사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부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했더니 갑자기 네. 일어서더니 창가로 가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뒷짐을 치고는 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랬다는. 네. 저랑 따로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잘 맞네요. 아, 예, 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아주 먼 나라. 아니 대통령 시켜준 거는 국민들이지. 맞아. 지가 뭔데. 지도 한 표는 던졌겠지만 그래서 당선이 됐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이 부부의 멘탈리티가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이 우리를 뽑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된 것이다. 네. 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황에 성황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천공입니다. 아유. 천공이 정법 시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유튜브 강의, 출판 쪽으로 확대를 하면서 돈을 쓸어보고 있다고. 아니, 보셨어요? 난 봤는데, 편집하느라고도 네.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니, 표현, 그 어휘 선택도 아주 대단히 좀 저급하고, 네. 어? 무슨 이런 걸 뭐 앱으로 깔고, 막 메모를 하고, 어? 다시 시청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법시대 말고요. 정법시대 문화재단이라고 또 재단법인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문화사업, 공연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해요. 아, 공연도 합니까? 네. 어떤 공연을 하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공은 정법시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고 강의 자료, 책 출판, 콘텐츠 제작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걸로 그 수익을 낸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워요. 누가 이걸 보나? 네. 근데 이 정법시대는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공이 운영하는 정법시대 문화재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아까하고 다르죠? 정말 황당한 거는 이 홈페이지 밑에 가서 쭉 보면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는 왜 그렇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국민권익위원회 자주 등장하죠. 네.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행사 및 문화사업이 주요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정법시대하고 재단법인 정법시대 문화재단은 두고따 대표가 천공의 수제자로 알려진 바로 신경혜 씨가 대표로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륜관계. 네. 불륜관계. 그걸 판결 받았어. 그래요? 그럼. 네. 주식회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네. 주식회사 정법시대가 용산에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용산에 파크타워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크타워가 있지. 이게 아파트예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 이거 대통령실이고. 네. 예. 이 파크타워 아파트 5층에 있습니다. 정법시대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법시대 문화재단도 이 파크타워 13층에 있었어요. 그 5층과 13층 전부 다 천공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그
지금 다섯 개 박은데죠 여기가? 여기. 그런데 용산 파크타워 5층에 있는 이 파크타워에 있는 정법시대 문화재단 그러니까 13층에 있었죠. 있는 13층에 있는 곳이 갑자기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전을 했습니까? 이게 보시면 일단은 주소를 보시면 재단법인 정법시대 문화재단도 용산구청 용산구 서빙고로 파크타워로 되어 있고 정법시대도 역시 파크타워로 되어 있죠. 네. 몇 가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열린감TV가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는데요. 정법시대 문화재단이 최근 용산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왜지? 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법시대 문화재단 아닌데 네, 이사장님 빌라라고 언제쯤에 한번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오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법시대에서 하셔야 돼. 문화재단하고는 네. 재단에서는 뭐 최승민 네. 이사장님이 좀 만나겠고 뭐 하는 거는 정법시대에서 하셔야 돼. 그러면 문화재단의 그 송봉 선생님하고 신경 이사장님 나오십니까? 네, 여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문화재단 재단일만 하는 곳이고요. 오시지는 그럼 정법시대는 어디가 있을까? 정법시대는 용산 쪽인데요. 아, 용산에 가시나요? 네, 거기도 안 되세요.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그 기부금 실적 거기에 보니까 이쪽으로 문화재단이 옮기셨더라고요. 용산에서. 그래서 여기 이사장님 계시나 해가지고. 원래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도 용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럼 문화재단만 이쪽으로 옮겨왔습니까? 네네. 어이구야. 아니, 지금 어디 저 공공기관에 등록된 혹은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런 주소지는 용산인데 네. 광화문으로 저희가 최초 공개한 겁니다. 네. 와. 광화문 플래티넘이라는 빌딩으로 옮겨왔는데요. 이거 구축으로 옮겨왔는데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간판도 네. 제대로 걸려있지 않았는데 왜 일로 옮겼을까? 왜 광화문으로 옮겼을까? 이 정법시대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문화행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네. 청와대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청와대 지금 저 서울 종로에 있는 네.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열심히 취재 중에 있습니다. 미셸님, 네. 왜 김건희, 윤석열은 천공이 말하면 따르고 실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뭐 일단은 정말로 그거를 만약에 신뢰를 한다면은 네. 그 말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순환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뭐 수준도 낮은 것 같은데 믿는 거야 하시는 게 그분이 말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조언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그 정치를 할지 말지, 뭐 대선에 나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했고 네. 천공이 알려주는 대로 했더니 되면은 나 같아도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왕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왕자는 그는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언제부터 주술이나 무속에 심취했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홀로 주술적 무속에 빠진 건 아닐 테고 네. 어떤 뭐, 과정적 환경이 작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뭔가가 네. 그 말을 들었는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적어도 2000년대일 것 같아요. 그때 무정 네. 뭐 스님은 아닌데 무정으로 불리는 사람이 김건희하고 가깝게 지냈고 또 저 윤석열도 사실은 본인이 검사... 그러니까 되려고 검사가 되려고 했는지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사법고시 응시했지만 떨어졌잖아요. 그 아홉 번 만에 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 직업을 바꾸려고도 했었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럴 때 너는 그냥 사법고시 준비하라 이렇게 맞아, 푸시한 맞아. 사람이 있었고. 네. 그나마 그때 저 김건희 만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따라서 교수하려고 했었어요. 자, 근데 그동안 저 열린과함 TV를 보도나 공채전선전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김건희 삶과 가정환경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모친 최은순, 고모 김혜섭 모두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들입니다. 김혜섭은 목사야. 예, 윤석열 목사.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 김건희가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할 정도로 김건희도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죠. 그래도 할 때는 최은순이가 권사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렇죠. 최은순의 내연남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춘식도 종교가 기독교이고 장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열린과함TV 특정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춘식 씨는 스님들과 도사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과 교류를 해왔었다 말들도 있었죠. 김건희는 김춘식 씨로부터 소개받아서 많은 도사들과 정통 불교 스님들이 아닌 이상한 종파의 무속 쪽
중둘하고도 네. 친분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 씨가 버리고 간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희 취재팀이 김건희 씨가 공부를 한 음양오행과 사주 그리고 명당 관련해서 공부를 한 서류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바로 이것들입니다. 예. 보시는 사진이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김춘수 씨와 김건희 씨가 공부를 한 걸로 추정되는 명당에 관한 보신 명당에 관한 공부를 한 노트 필기와 음양오행에 관한 문서들입니다. 김현민 이사장님, 실제 네. 기독교를 종교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전보는 건 미신, 무속, 주술 굉장히 싫어하지 않나요? 깡그리 무시하죠. 심지어는 그 국악으로 만든 복음성과 찬송가 이것도 다 그냥 무당음악이기 때문에 쳐버려야 된다. 이런 동네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계 목사들이 윤석열을 지지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지난 열린공감TV 제2국정농단 특정보도 시리즈를 네. 통해서 김춘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었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지난 1월 22일 날 방송을 했는데요. 약 42만 명 시청하신 단독 특종 시리즈 3탄이었는데 이 세상은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라는 썸네일을 통해서 보도했던 내용 중에 자신을 천공보다 뛰어난 도력을 가지고 있는 도사라고 소개를 한 김춘식을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에 대한 부분을 당시 특종보도를 통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한동안 윤석열 대권 후보 당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무속인들과 자칭 도인들에 대한 탐사 취재도 했습니다. 취재팀이 도살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란 김건희 씨가 자신은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고 당시 도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께 따라서 우리 집사람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공략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네.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맞을 거야.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네. 생김 골 이게 생김을 보는 건 굉장히 하수들이 보는 거예요.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네.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네. 차라리 이렇게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열린공감TV는 번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인터뷰했고 정법도사로 알려진 스스로를 진정, 천공이라고 칭한 이병철이라는 사람을 탐사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 집안이며 최은수 씨는 권사, 김주식 씨는 장로,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고모인 김학섭 씨는 목사. 김건희 씨는 구약을 통째로 달달 외우는 크리스찬 집안이라는데 왜 그들 가족 주변에는 자칭 도사들과 스님들이 늘 즐비한지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세간에는 여전히 건진법사, 천공 등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탐사자로 오는 김주식 씨 신문실을 들락거리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인상차기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김춘수 씨의 집무실을 오갔는데 그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흰 수염을 기른 모습을 한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취재팀이 접근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취재팀은 김춘수 씨의 양평 집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김 씨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중절모를 쓰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걸어 들어간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김춘수 씨는 한 교회의 장로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 그가 도인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는 것에 취재팀은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한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시온 대표라고 말했다. 시온이란 히브리어로 요새를 뜻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의 역사적 지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인일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예, 부회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예, 예를 들어 뭐 천공 스님이라든지 건진 법사님은 호나든지 법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회장님은 법명이 없으세요? 아, 저 법명이 있죠. 법명은 네네.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도라고 하는 건 스승 없이 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도에 빠져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나 이런 저기에 관계된 그 선생이 지어주는 것이 보통 설례거든요. 뭐 스승이 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짓는 수밖에 없지. 저는 한재란입니다. 한재란이요? 네, 공개할 제자에다가 그 독조사 세란이라고 그 난세란이라고 그 봉황 있죠? 예예. 봉황새보다 알려지지 않은 아주 그 봉황새보다 더 큰 새가 있어요. 그. 아. 용과 범을 예예. 용과 범을 범이 고양이 다르듯 용을 지렁이 다르듯하는 그 뱀 다르듯하는 그 새가 난세라는 전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난세란입니까?
예, 란세란. 자신의 법령을 란세란이라고 소개한 그는 종교적 신으로 불리는 존재들과 천공 등은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이라 비하했는데 그들의 노력을 초중고생으로 비유해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공자석과 예수라고 하는 양반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고등학생 수준이고 여기 이거 천공은 여기 저기 뭐야 중학생 수준이고 목사 신부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의 수준뿐이지. 한 씨는 자신의 법력이 천공이나 건지는 중학교 수준이며 자신은 할아버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천생도 안 돼. 결국은 천공 스님과 건진 법사 수준은 거의 뭐 중학교. 그래, 내가 빠져오면 내가 봤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봤을 적이면 할아버지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 씨는 자신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며 천공은 공중부양을 하고 싶어 날리지만 못한다고 비아냥대더라. 공중부양을 하세요? 아, 그런 걸 내가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공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경지에 가지면 천공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난리여. 근데 난 그런 걸 다 버린 사람이야. 한 씨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도사라며 돈과 몸을 바쳤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진짜 도사라고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칠 정도로 뭐 목숨까지 갖다 바쳤지. 한 씨는 김추시 씨가 지금이 전성기인 까닭은 김추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 장애인이며 윤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더 인연이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사위가 어쨌든 뭐 사위가 저거잖아. 뭐 저기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위가. 자칭도사 한 씨는 이 세상이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이 거기랑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과. 이 세상은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 도대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주장하는 김추시 씨와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변에는 왜 이리도 도술 도인 법사 스님들이 득실거릴까? 야 이거 목사 신분은 초등학생 수준. 네. 본인은 할아버지 수준. 김치식을 자주 매일 만난다는 이 자칭도사 한 씨가 네. 자신 스스로 천공보다 자신의 도력이 더 높고 낫다라고 말을 하고 공중부양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 눈을 바라봐 하시는 네. 분이 또 공중부양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공중부양. 이분이 최근에 저희 취재팀에게 네. 또 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남자들 다루는 데는 김건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봐. 아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뭐 그 우리 저기 윤선열 씨 생기 전에도 다른 검사하고 사귀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도 얘기 들어서 양재태 검사라 그러더라고. 양재태. 아, 그게 아니야. 아, 양재태 검사뿐만 아닙니까? 그럼 뭐 얘 다 이게 간 보고 찔러본 것도 있지 여럿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자기가 다루기 쉽고 사회적으로다가 어떻게 좀 그 출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마음대로 계산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 찍힌 거예요. 윤석열을 손에 딱 쥐고 지금 윤석열이는 윤석열 씨는 마누라라고 뭐 마누라가 대통령인 것 같아. 그래, 마누라. 윤석열은 두 번째고.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그 부인이 지금 그 김건희 씨가 그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 연호를 잡는 게 좋겠다 해서 잡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잘 잡았지. 그렇죠. 근데 그 잡았는데 뒤를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이제 그 말과 행동, 언행을 조심해서 그렇지, 조심해야죠, 이제 부모답게 책임을 해야 되는데 나는 부모상은 아니야, 사실 그런데 구독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부모답게 언행을 한다 그러면 모두가 좋아하지, 모두가 좋아하는 하고는 김건희 씨가 도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건 예. 많은 도사들 중에 한 명인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들이 무슨 이 모양 꼴이에요 도대체. 아, 참. 아니, 국모가 뭐야, 국모가. 어? 자, 끝으로 네. 양평 보현사 기억하시죠? 예. 라는 절인데 어떤 용도로 건물? 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정체불명의 분홍색 건물이다라고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름돋게 수상한 김건희 양평선산 인근에 있는 이 분홍색 건물 에 대한 현장 의혹 방송이 현재까지 무려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어요. 예. 아마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입장에서도 저희 방송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가 관련 부동산에도 몇 차례 문의도 했고 방문해서 취재도 했기도 했거든요. 저희 방송에 나가고 나서 과연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도 돼요? 예, 예. 갑시다. 같이 가시죠. 네. 문제는 현재 여기 보현사라고 되어 있는 이 절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에 있는 보현사 본점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 곳.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가압류를 잡아놓은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 대구에 있는 보현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 양평 보현사하고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게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건조단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통 조계종이다. 네.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류가 위조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하! 바뀐 게 하나 있네요. 네. 저 하얀색 연등에 적혀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는 이 팻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야, 바뀌었네요. 그것만 딱 빼갖고요. 네. 여기 윤석열 김건희라 네. 합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팻말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희 방송을 보고 뜯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것도 띄었을 것 같은데요? 네. 띄었네요. 네. 반대편에도 없어졌네요. 여기 있었구나, 여기. 네,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고. 예,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소주병이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때 되게 소주병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물병이 새롭게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물병? 네, 물병이 올라와 있는데 예, 네, 없었어요. 네네. 소주병도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소주병이 물병은 없었던 거였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크랜드 물병체가 네, 물병은 없었던 거였는데 네. 따개는 저기 역시 있고. 그대로 물은 들어있고 네. 여기 뚜껑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내부는 잘 안 들여다 보이던데 확실히 전혀 안 보여요? 예, 아래가 안 보입니다. 왜 비표가 하나 따로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소주병의 숫자가 지난번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다고 보이고요. 누가 왔다 갔다라는 게 분명히 네. 예,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기에 계량기가 있었는데 이 계량기는 잘 돌아가고 있나? 멈춰 있습니다. 네, 계량기도 여전히 멈춰 있고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계량기가 멈춰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멈춰 있고, 네. 뒤도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 연통까지 다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칠해진 게 그게 좀 섭득되죠. 네, 섭득합니다. 네. 이 주위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네. 색이죠. 지금 저희가 드론을 가져와서. 드론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현재 옥상도 좀 보고 있고요. 주변도 샅샅이 이제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이한 병? 나머지는 지난해에 갖다 놓은 건데 최근에 갖다 놓은 거죠? 예, 이 병만 4월 17일에 만들어졌고 아.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라벨은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네, 최근 예, 예, 최근에 아마 갖다 놓은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보현소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흰색 연등에 걸려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 편말이 사라졌습니다. 두 개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 참 열린공감 열심히 시청하시네 애들. 네, 그리고 네. 소주병도 숫자가 바뀌었어요. 꼭 홀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취재팀이 이 양평에 있는 보현사라는 수상한 분홍색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보현사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근저당을 걸어놓았어요. 아, 여기 양평에? 네, 여기 보시면. 오.
그럼 대구에 있는 보현사 신용협동조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로 분명히 추정이 되잖아요. 네. 구글 미역을 통해서 보현사를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대구 보현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통 불교의 조교종으로 된 사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직접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양평 보현사하고 어떤 사이냐 물어봤는데요. 대답이 골때립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 양평 보현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씀이죠, 병사님. 네. 아, 그거 보니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거기 양평 보현사 입구에 뭐 산신령과 매악고 석상이 그려져 있고 소주병이 막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기 종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주술적인 행위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현사 대구 보현사 신협에 또 근제당이 설정돼 있길래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런 네네.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에 하얀색 연등의 합장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 그거 아니면 그쪽에 가서 물어보시던가요. 예. 네네. 일반적인 거는 사찰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그렇죠. 그 대구 보현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우리는 조계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들과는 무관한 곳이다. 네. 등기부등본 돈 뭘까요? 뭐지? 그 무단으로 가서 쓴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 보현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의미하는 주술적 색상인 이 분홍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사진을 보여드렸었고요. 하나는 뭐 삼풍백화점 그리고 보현사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해밀턴 호텔 골목 그다음에 신림동 침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모두 다 분홍색이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색깔이 바뀌어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래요. 예. 이렇게 색깔이 최근에 청색으로 교체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색깔인데. 저희 방송도 참 열심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저희 열린검TV 정PD 뉴스피드를 통해서 특정 보도를 했었는데 혹시 이 방송 보셨나요? 네, 맞아. 네, 해당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막내 동생 김진환이의 성대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명단을 저희가 최초 공개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온 주요 손님들 중에서 몇몇한테는 김춘식 씨가 특별히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손수 컴퓨터로 한문으로 받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을 한 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들 중에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이름 오세훈 네, 서울시장에 대한 이름도 있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즉 오세훈 시장과 김건희 씨 일가는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취재팀이 입수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난 총선 때 이미 용산에서는 한동훈은 이번 총선용으로만 쓰고 버리는 카드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오세훈을 김건희 윤석열이 밀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만큼 최근까지 자주 비공식적으로 오세훈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리 추식이 형이? 네. 확인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오랜 세월 친분을 유지해온 그들 입장에서는 한동훈보다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어쩌면 오세훈이 가장 적합한 차기 대선 주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절대 편하게 그 권력을 열받게 할 말을 안 해.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가 어떤 주술적 암묵적 계시나 주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자, 이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역시 추론이고 썰입니다. 분홍색 건물, 분홍색. 자꾸 이게 저희 공짜장 썰전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분홍색만 보면은 자꾸 치를 떨게 된다고 소름 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지난 5월 10일 날 서울시가 2026년에 바뀔 새로운 잠수교 디자인을 발표합니다. 한강 수면 14.7m 위에 설치할 공중보행로를 봤어요. 했는데요. 한번 봤어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길이 795m. 너비 18m의 진분홍색 보행로가 케이블에 매달린 채 반포대교 교각 사이사이로 매달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잠수교를 보행 전용 다리로 만들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당선작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 네덜란드 국적 건축회사의 작품으로 서울시는 공모 전에 상금 등 9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안전을 무시한 디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보행로와 이용객 무게를 케이블만으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케이블 설치가
반포대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얇은 케이블로 매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케이블로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설치 높이도 문제입니다. 당선자기 제시한 보행로 설치 높이는 최고 홍수위보다 1m 위인 14.7m 지점인데 현행법상 한강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계획 홍수위 16.1m보다 최소 2m 높게 달아야 합니다. 네, 이거 설치하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한강의 계획 홍수 높이가 16.1m거든요. 따라서 보행로가 18.1m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홍수가 나면은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사고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네요. 아유, 오세훈이는 뭐 한강에 대한 그 어떤 성애자예요. 한강 성애자야. 뭐 저기 예전에 뭐 아셨잖아. 그 저기 세빛둥둥섬. 네. 그것도 그렇고 용산에다 항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의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서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운하도 짓고 경인 운하 아라뱃길이라고 하죠. 온갖 군대가 이렇게 한강 갖고 응? 거기다 저기 디자인을 하려고 그래요. 응? 다 손줄인가 보지. 서울시가 한 공모한 네. 공모전 상금에만 무려 5억 원이 이미 지출됐습니다. 저 분홍색 보행교가 김건희 주술과 연관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하도 괴이하고 주술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보자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시설물이라면 제대로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색인데 분홍색은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 색은 결국은 그 주변의 어떤 디자인과 디자인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네. 예. 이래서 네. 아무래도 우리가 저기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우리도 장벽을 쌓게 되면은 우리 분홍색으로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너무 네. 뜬금없이 찐분홍색 있다. 찐분홍색. 예. 네. 끝으로 말씀하시죠. 아, 뭐 오늘도 이제 35, 36도 되는 무더위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소름 쫙 끼치고 덕분에 무더위를 식혀 이게 좋은 건지 어떤지 그러고 갑니다. 네. 네.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한 표도 얻지 못한 자들이 네. 국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아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윤석열이는 표를 얻어서 지금 권력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그냥 내팽개치고 밤마다 술 처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저 이상한 놈들이 지금 오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배격을 할 일이고요. 시민들이 빨리 열린공감TV 많이 시청하셔서 좀 깨어나시고 맞서 싸우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끝으로 저희 열린공감TV에 대해 좀 아쉬운 소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저희 열린공감TV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2년간 강진구 일당이 모든 회사의 현금 유보금을 탕진하고 막대한 금액을 배임했습니다. 현재 형사 고소 중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저희 열린공감TV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을 것 그럼.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 열린공감TV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떡볶이 안 먹겠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시청하시는 화면의 하단 혹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세한 후원 안내는 방송 후에 후원 안내 방송이 나가니까 참조해 주시길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아, 열린공감TV는요, 저돌적으로 질주하는 저널리즘입니다. 네. 그동안 펼쳐졌던 그런 그들의 과오를 하나하나 세세히 따지는 게 뉴스타파가 할 일이라면 네. 여기는 저돌적인 말 그대로 탐사를 하는 채널이거든요. 네. 여러분, 민주진영이 필요하잖아요. 어? 이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윤석열이가 타도되는 그 순간까지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 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